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간경화와 고지혈증 및 골다공증 치료에 매우 유효한 작용이 있는 칠꽃가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계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석류에 비해 무려 628배에 달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두에 비해서는 30배가 넘어 산삼보다 낫고 녹용보다 효능이 뛰어나 가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원기를 북돋우는 약재로 현재까지 많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치근 갈근과 종자 가라 등을 계절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가라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8월 초중부터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는 양리작용이 많이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보고된 실험 내용을 근거로 해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라성미는 달면서 평하거나 약간 서늘하며 독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주로 간과 위 심장에 들어가고 대장염 및 췌장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식품영양과 학회지에서 발표한 가라 추출물은 알코올 중독된 힌지의 해독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무엇보다 알코올에 대한 해독력을 빠르게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총지방과 중성지방, 인지질함량이 알코올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회복이 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가라 추출물은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회복시키고 알코올 대사 효소계에 관여해 술 중독 해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보고된 가라 추출물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실험 모델에서 간내 지질생성인자 감소를 통해 간보호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칡꽃은 간질환 치료에 매우 탁월해 수치 해소와 음주로 손상된 간을 튼튼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운이 없고 권태를 자주 느끼는 사람,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육체 피로가 자꾸 쌓이는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에 보고된 본초학회지에서 실린 가라 추출물은 골다공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실험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경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과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혈관 운동 증상과 빈뇨기성 위축,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심리적 불만 등의 신체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은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고혈압, 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섭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칡꽃에서 이 에스트로겐 치료를 대체하고 여성의 폐경 및 갱년기 증상 관리를 돕기 위한 유사한 에스트로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생활건강기술원에서 가라와 진피 복합 추출물에 관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복합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골수세포와 파골세포 형성을 감소 및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세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도 농도 의존적으로 모두 억제 효과를 보여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라와 진피 추출물은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해서 갱년기와 골다공증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칡꽃이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약초로 매우 유명해진 것이고 폐경 후에 발생하는 각종 병증을 완화 및 특효제로 쓰입니다. 그 다음 강원대학교에서 보고된 가라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과 혈청 및 혈중 지질 대사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함께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남대학교에서 칡꽃은 뇌세포를 증진시켜 뇌손상을 막고 뇌조직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각종 성인병을 막아줍니다. 그 밖에 칡꽃은 당뇨병과 변비, 체중 감소, 대장 및 췌장염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실험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칡은 뿌리를 갈근 새수는 가룡, 꽃은 가라, 씨앗은 갈곡으로 부르며 칡수는 봄, 꽃은 여름, 씨앗은 가을, 그리고 뿌리는 겨울에 채취해서 계절에 따라 약재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라는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취했으면 매우 좋습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꽃과 꽃대를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벌레들이 잘 달라붙어 있어 깨끗한 물에 이물질을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꽃차를 덮을 경우에는 찜솥에 채반을 밑에 받쳐두고 큰 컵으로 물 두 컵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은 닫고 가스불을 켠 다음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찜솥에 꽃을 부어주면 되고 골고루 펴서 솥을 바로 닫아줍니다.
침소템 온증은 강한 열기로 인해 2-3분 내외로 익혀주시면 되고 너무 오래 덮으면 유효 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3일 전후로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로 끓여 마실 때는 5-7g을 물 1리터를 붓고 발량 정도로 달여 하루 2-3회 나누어 마시면 되고 꽃만 따로 채취해 차로 우려 마셔도 됩니다. 발화는 평한 편이지만 손발이 차갑거나 위장 및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 평소 땀을 많이 잘 흘리는 사람은 소량씩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사춘기 어린 여자아이가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